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대학생들의 풋풋하고 청순한 음악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그룹 동물원일 겁니다. 풋풋하고 청순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1988년과 89년 이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 만든 동물원이 낸 1집하고 2집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와 순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동물원은 포장과 격식이 없는 깔끔한 멜로디에다가 그들 눈에 비친 일상을 그대로 옮긴 실제적인 노랫말을 가지고 단숨에 젊은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의 노래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이 대목의 노랫말은 학창시절이 어느덧 추억이 된 사람들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그의 전설이 된 고 김광석은 초기 멤버로 두각을 나타냈지요. 1집의 거리에서와 2집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가 바로 김광석의 목소리입니다.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린 척 넓게만 보이다 좁은 골목길에. 하지만 동물원 음악의 조타수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와 널 사랑해서 같은 대표곡을 쓰고 부른 김창기였지요. 2007년에는 뮤지컬 동물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동물원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은 8090의 음악 그리고 팬층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널 사랑하겠어.